다 네, 하는 것들 우리 다이아 멤버분들이 두 개, 딱 두 개 두 개를 선정해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이 앞에 계신 청춘분들의 소원의 주인공이 어떤 분이 네, 선정이 되실지. 네, 하나 뽑아주셨고요. 또 네, 자 하나 더 뽑아주신다면 쭉 읽어봐주세요. 뭐 다양한 주제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서 읽어도 되나요? 아직 네, 뽑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두 분, 딱 선정이 되신 두 분에게는 우리 다이아 분들의 사인이 담긴 네, 그 무언가를 또 선물로 나눠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뽑아주셨나요? 네. 자, 뽑아주셨으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또 여러분들과 앞에 계신 청취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자, 두 개 어디 있나요? 어느 분이 갖고 계신가요? 거기 하나 갖고 계시고 여기 두 개. 유니스 언니랑 채연이가. 네. 자, 두 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의 소원을 뽑아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험금리상 딱 두 분을 뽑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네, 소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소원을 적어주셨는지. 2018년에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 자, 사연의 주인공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앞에 계신다고. 네, 앞에 계신. 멋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이벤트를 통해서 선정되신 앞자리에 해물의 또 주인공이시거든요. 네,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22살 한가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특히 앞자리에서 더 가깝게 우리 다이아 멤버분들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너무 떨려요. 설레고. 네, 미치겠어요.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 소원을 적어주신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10월에 군대를 전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모님한테 돈을 너무 많이 갖다썼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제가 알바도 하고 대학도 다니면서 부모님 옷도 사드리고 음식도 사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좋네요. 역시 뭐 효도가 최고죠. 우리 다이아 멤버분들이 좀 조언을 우리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부모님에게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선 네. 저희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부모님들한테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돈도 많이 벌어다 드리고 싶고 근데 아마도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네. 가장 성공하는 게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그렇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친구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네네, 하고 싶은 일이겠죠.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을 꾸준히 해서 성공하면은 부모님이 그거를 가장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야, 네. 감동적인 말인 것 같아요. 네. 눈물 날 것 같아요. 딱 그 내용을 듣고 어떻게 좀 뭐 공약 각오 한마디 해주신다면? 내년에는 부모님한테 돈도 덜 쓰고 매일 안마 해드리고 좀 더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자, 응원의 화이팅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동 받으셨어. 네. 자, 나머지 소원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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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2018년은 더 행복하자. 행복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행복하자 cheers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저희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이거를 뽑았습니다. 그렇죠. 행복 굉장히 중요하죠. 사연의 주인공! 행복하자라는 사연의 주인공 적어주신 분! 저쪽! 뒤쪽에 계십니다. 네. 자,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이시죠? 네. 자, 마이크를 넘겨서 소원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다니고 있는 22살 권혜린입니다. 네, 행복이라는 주제로 소원을 네 적어주셨어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2017년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전공 같은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 같은 게 들어서 2018년에 이제 휴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이제 좀 더 제가 행복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했었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다가도 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고 또는 이제 주변에서 반대하는 것 같은 약간 회의감을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다이아 멤버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용기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누가 할까요? 채연이가? 네. 적극적으로. 네. 네. 팍팍 날려주세요. 네. 네. 저는 뭐든지 자기가 행복하고 적성에 정말 잘 맞고 자기가 젊을 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무조건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무조건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그렇죠. 실례지만 뭐 새롭게 도전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워킹 홀리데이를 한번 가보려고 생각. 와, 멋있다. 해외에서 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라가 딱 정해져 있네.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호주랑 캐나다. 네. 와, 진짜 저도 꼭 여행 길게 네. 가보고 싶은데. 저기는 워킹 홀리데이입니다. 여행이 아니라. 아유, 네. 어디서 네. 떠나고 싶은데. 네네. 저것도 사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네. 저희 오빠도 네.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 갔거든요. 네. 좀 경험담을 좀.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네, 오빠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네. 일단 대학을 졸업하신 게 아니라 지금 휴학을 하신 거죠? 네, 이제 하려고 아, 어쨌든 휴학은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보라고 네, 그런 휴학을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봐라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위해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저는 응원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다른 문화도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꼭 도전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아니 굉장히 뭔가 현실적인 대답들을 많이 해주시네. 역시나 또 다 같이 화이팅 한번 네, 보내주시면 하나 둘셋 화이팅! 네 소원 꼭 이뤄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자 뭐 짧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두 분의 소원을 들어봤고요. 셀카타임 우리 셀카타임 가져봐야겠죠. 네, 가이아분들.